해볼까요? 오늘 좀 수업 진도를 빠르게 나갈 건데, 먼저 양해를 좀 구하면, 앞에 진도를 좀못 나갈 수도 있어요. 못 나가는 부분은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줄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 어제 애들한테 진도 좀못 나갔어, 어제. 그래가지고, 그럼 보강을 하자! 했더니 갑자기 애들 표정이 완전 개썩어가지고, 씨. 슈삐, 뭐, 장난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오늘 좀 확진자 수가 500명대로 다시 좀 떨어져서 이게 희소식이자 비소식이에요. 확진자 수가 800명이 또 넘어가면 2주 셧다운 되죠? 그래 되면 학교를 갈 이유가 없지. 그 좋은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좀 비소식은 뭐냐면 우리가 3월 첫주 이후부터는 거의 내신할 텐데 그러면 그게 온라인으로는 처리가 힘들어요, 좀. 그래서 내신하는 건좀 힘들어집니다. 그게 비소식이에요. 학교를 안 가는 게더 좋은가? 나다. 영웅이 되고 싶지 않나? 신도림 그 학원이 어디야? 신도림 어느 쪽에 학원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야? 모르니? 전혀 모르겠어. 해볼게요. 91번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91번 맞죠? 답은 2번입니다. 2번. 좀 빨리 하니까 이해 안 됐거나 못 되는 거 있으면 바로 잘라. 바로 얘기해, 다시. 다시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2번은 대동사를 물어본 겁니다. 대동사. 그럼 앞쪽에 가서 뭘 확인해야 돼? 동사를 확인하는 거죠. 동사가 누구야? Do not make의 형광펜. 그게 일반 동사야, 비동사야? 그럼 우리도 일반 동사로 받는 거죠. Do, does, did 중에 주어는 뒤에 있는 grateful people이니까 do로 받는 게 맞겠지. 자, 나좀 봐. 우리 필요한 개념을 거의 다 설명했기 때문에 앞에 좀 이런 게 나오면 외우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Then, as, so, nor, leader 다음에 이렇게 도체가 되어 있는 형태에서 여기를 물어보면 항상 두 개를 물어보는 거예요, 두 개. 첫 번째가 대동사, 두 번째는 소일치야. 얘랑 맞추면 되는 거죠? 맞죠? 아, 추가적으로 이거 질문 있다고 해서. 지연스? 이거 잠깐 설명해 줄게, 들어봐. 우리가 이런 형태도 외우자고 했지. some이나 뭐 many나 상관없어요. some of whom을 쓸 때, 얘는 뭘 확인하는 거야? 앞뒤에 동사가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거죠. 맞아요? 앞쪽에 정동사가 없으면 이건 주어 자리잖아. 그럼 얘를 댐이라 쓰는 걸거 아니야. 맞아? 근데 앞쪽에 동사가 있고 이 명사가 사람인 경우에 whom을 쓰는 거죠. 근데 이 자체가 뒷절에서는 또 주어가 되잖아. 그치? 맞아? 그럼 여기를 who라고 써야 되지 않나? 영어는 격이 먼저야. I love he라고 그래. I love him이라고 그래. 그 여기도 whom이라 써줘야 돼요. 목적격.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을 쓰는 게 우선이니까. 역할은 주어를 하지만. 이게 사물이면 which 쓰겠죠? 그래서 외우는 게 좋아요. 이 대동사는. 답은 2가 돼야 되며 질문. 1, 3, 4, 5 중에. 없어? 그럼 적을 게 있으면 적어보세요. 재령아, 특강 화요일로 들었나? 그 카페에 보면 21에서 25번도 올려놨거든. 봤어? 아, 잘했어, 저거. 아이고, 아이고. 3번. Discourage는 감정 형용사야. 감정 형용사. 낙담을 느낀 거야. Courage가 용기잖아. En이 make거든. 그래서 encourage하면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야. 장려하다. Discourage하면 용기를 깎아내리는 거거든. 낙담하는 건데 얘가 꾸미는 명사가 결정하는데 Sometimes my child gets discouraged. My child 형광펜. I니까 사람이죠. 사람은 감정을 주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지. 해석이 동반돼야 돼. 근데 뒤에 보면 And does not want to put the required effort. 노력을 하고 싶지 않대요. 낙담을 느낀 게 맞아.
그리고 앞쪽에 있는 get가 이 형식으로 become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ecomes discouraged와 같은 거예요. 또 질문? 없어? 92번. A번 뭐부터 찾아? 아, 좋아. 한 줄 위에 보면 moves라고 있어요. moves의 현관판. 동사는 두 번 써? 못 써? 어. 그럼 뒤쪽에 coyote. the coyote. 코요테죠? 그 현관판 쳐봐. 자, 목적어가 있네요. 그럼 ing 할래? pp 할래? ing. forcing. 됐나? 2번. 이건 뭐 단골 손님이지. 앞에 텔의 현관펜. 명사는 있어, 없어? 그럼 뒤에가 불완전하면 뭘 쓸 거야, 이제? 완전하면. 오케이. The rabbit이 주어입니다. will run이 동사예요. 그쵸? run은 자동사로 뜻을 다 알고 있잖아, 우리. 이런 식으로 뜻이 뭐야, 이거? 그러지 맙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런 식 뜻이 뭐야? 달리다, 뛰다. 3형식으로는? 네, 맞아요. 단체나 회사를 운영하다. 그럼 봐봐. 얘가 자동사면 완전한 거고 타동사면 불완전한 거잖아. 그쵸? 근데 토끼가 사업체를 운영하겠어요? 토끼는 뛰겠지? 그래서 이거 자동사예요. 답은 when입니다, when. 완전하다는 얘기야. 선생님, 뒤에 있는 this way or that이 목적어 아닙니까? 토끼가 이 방식이나 저 방식을 운영할 것이다. 말이 안 돼. 그럼 this way or that이 부사야, 부사. 이 방향으로 혹은 저 방향으로. 해석도 으로야, 으로. 부사. 됐죠? C번. 형부. 왼쪽으로 가면서 가까운 동사를 찾아볼까? 누구야? makes는 5형식이 맞아요? 맞아요. 5형식 동사 외우자고 했는데. make, find, consider가 3대장이야. keep, leave, render까지 외우자고 했죠? 그래서 difficult가 답입니다. 됐어? 이해 안 된 거? 없어? 어잉? 93번, A번. 앞에 end에다 세모 쳐. 뭘 묻는 거야? 자, 나 좀 볼래? 이렇게 세 번 병렬을 칠 때 A와 B와 C의 형태는 모두 같아야 돼요. 그쵸? 모두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I love one and 사실 말도 안 돼요. 목적어 써줘야 돼. and 뭐 이렇게 쓸 때 얘를 이 자리를 물어보면 A를 찾고 B를 찾고 C를 찾아야 되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 그냥 이거 둘만 해도 같은 거잖아. 그쵸? 콤마 다음에 동사만 확인하면 돼. 그래서 A번에 왼쪽에 가보면 콤마 다음에 take the money 보여요? 콤마 다음에 take 연관판 쳐. 계량만 맞추면 돼. 계량만. 더 쉬운 설명은 앞쪽에 ing 형태가 있어 없어? 한 번도 없죠. 그래서 telling을 쓸 수는 없습니다. 맞아? 2번. 이즈와 투비니까 동사를 찾는 건가 봐. 한 줄 위에 but a good stylist knows that. 대답해 잘라. what a customer thinks she wants. 이게 뭐가 돼야 돼? 대절 안에 what a customer thinks she wants가 뭐가 되는 거냐? 주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사가 없습니다. 동사를 만들어 줘야 돼. 그럼 이즈야 투비야? 근데 왜 what a customer thinks she wants 왜 what 주어동사 주어동사 이렇게 써요? 지난 시간에 했는데 바로 명사 다음에 관대를 쓰고 이렇게 되면 요 놈이 이거 뭐라 그랬어? 삽입절. 그래서 a customer thinks를 괄호로 묶어. 그건 성분이 아니에요. 의미 때문에 나온 거야. 소비자들이 생각하기에 그녀가 원하는 것은 종종 그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됐어, 단양? 이해했어? 이 삽입절은 주어 동사가 나올 때도 있지만 주어, 비, 형용사 이렇게 나와도 된다고 했다. I'm sure 이렇게요.
좋아, C번. 앞에 노후의 현관펜. 명사 있어, 없어? 그러면 뒤에가 완전한 뭘 쓸래? 불완전하면. 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바로 다 대답이 되거나 대답 안 해도 머리로 탁탁탁 되면 이 다 된 거야. 그거 하려고 이거 한 건데. 근데 지금 저 새끼 뭐라고 이렇게 하면 진짜 큰일이야, 이거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돈이라는 건 있다 없는 거지만 시간이 너무 아깝다. 이 시간 되돌릴 수가 없잖아. 복습을 해야 돼, 복습을. 근데 돈도 아까워요. 돈, 씨, 네 돈 아니잖아. 제 돈인데요? 그럼 더 아까워요. 삼성 출판사라고 알아요? 핑크퐁이라고 알아요? 아기상 알아요, 아기상? 아기상어 뚜루뚜루. 그 버전이 되게 많아. 국악 버전도 있고. 아기상어! 이러. 그 다음에 EDM 버전도 있어. EDM 버전이 영국 차트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 작년에 그 회사 주식이 엄청 올랐거든. 내가 11,000원, 12,000원일 때 사서 16,000원인가에 팔았어. 그럼 되게 많이 오른 거잖아. 16,000원인가 12,000원. 아무튼 10% 넘게 올라가서 팔았거든요. 엄청난 거잖아. 어제 얼마였는지 알아? 44,000원. 이상하게 내가 팔면 다 오르는 것 같아. 삼성전자도 제가 46,000원대 샀어요. 많이 샀어. 근데 그게 47,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 예! 해서 팔았어. 현재 80,000원이죠? 레전드는 뭔가? LG전자입니다. LG전자 제가 59,000원일 때 샀어요. 62,000원이 된 거야. 오, 씨! 나이스! 해서 팔았어. 120,000원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네. 돈을 벌고 싶네. 단톡방에다 내가 뭐 팔았는지 올려줄게. 얘들아, 나 이거 팔았다. 그럼 그거 사면 된다. 부자가 될 수 있다. 뒤에 The face and bone structure and the condition. 여기까지가 주어인가 봐요. Would change가 동사고요. Of the hair 넘어가서 Would change가 동사, the look이 목적어가 됩니다. 지금 look은 동사 아닙니까? 앞에 더가 붙어있으면 다 명사죠. 완전하네요. 하입니다. 답은 1번. 이해 안 된 거? 없어. 94번입니다. 답 3번이야. 이런 건 뭐부터 찾는 거야? 그렇지. 찾아볼게요. 한 줄 위에. The row 다음에 sounded가 동사고요. And 다음에 quickly cut on. Cut on도 동사고요. With over 100 other local councils followed it with an, 동사 못 쓰죠. 능수. 능수. ing 쓸래, pp 쓸래 물어본 거예요. 바로 뒤에 is의 현관펜. 목적어가 있으면 뭘 써야 돼? following. 질문. 1번. 수일치일 겁니다. 수일치가 아니라면 아마 정동사의 문제일 거야. 둘째 줄 위에 오른쪽 끝에요. 더 롤. 콤마 콤마 묶어봐. 누가 좋아요? 더 롤. 단수야, 복수야? 그래서 was가 맞습니다. 수일치. 5번. It하고 environmental leadership하고 끝나버렸지. 뒤에 동사는 없죠. 뒤에 동사가 있었다면 whose랑도 고려를 해봐야 되거든. 근데 그럴 필요는 없고 대열이랑만 비교해보면 되겠습니다. 얘가 지칭하는 게 단수면 되는 거거든. 둘째 줄 위에 Adrian Howison became a celebrity. 유명 인사가 됐나 봐. 작은 세상에서 지역의회의 계획에 뭐 작은 세상에서. 그리고 멀튼 카운슬이 시작했습니다. 상을 받기 시작했죠. 환경 리더십인데 it가 지칭하는 건 멀튼 카운슬입니다. 멀튼 카운슬. 그게 단수야, 복수야? 그래서 it가 맞아요. it는 어퍼스트로피 없으면 소유격이야. 어퍼스트로피가 있으면 뭔데? 아니면 이게 has.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인지 어떻게 알아요? 뒤에 pp가 써있으면 해지겠지. 미안합니다. 두 가지를 미안해. pp가 써있으면 수동태거나 완료, has거나. 그거는 이제 능수동으로 구별해야 돼. 뒤에 목적어 있었으면 have pp고 없으면 수동. 그 다음 95번이에요. A번 100% 소일치지.
스위치는 제일 앞에 명사랑 맞출 거예요. 그게 누구야? 원. 그럼 답이 뭐야? 아, 좋아. 2번. Because는 접속사예요. 뒤에 주어 동사 쓸 수 있어. 그쵸? Because of는 전치사니까 그걸 못 쓰잖아. 뒤에만 확인하죠? 25 years from now. 끝. 동사 있어? 없어? 없네요. Because of가 돼야 되나? 아, sorry. 근데 그것도 이상하네. Because of 25 years from now. 정확한 명사가 아닌데. 25 years from now가 부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애매모호하네. 이럴 땐 좀 전체를 볼게. 한 줄 위에 보면 딱 한 표 보여? Make your plans. Make에 밑줄 쳐놔. 동사 있다, 이거. As fantastic as you like. Because of 25 years from now. They will, They will not seem에다가 현관편 쳐놔. 자, 앞쪽에 make라고 명령문 동사가 있었지. 근데 콤마로 동사를 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because가 필요하네요. 그럼 바로 뒤에 25 years from now를 괄호로 묶어버려. 그거 진짜 부사야 그냥. 25년 지금으로부터. 됐다. C번 왼쪽으로 갈래? 형 보니까 가까운 동사 누가 있죠? 그럼 뭐 할 거야? 형용사. 외우자고. Make, find, consider가 3대장이야. Keep, leave, render까지 외우면 됩니다. 됐어? 96번 해볼게요. 답 4번이야. 뭐부터 찾아? 맞아요. 둘째 쪽 위에 오른쪽 끝에. Here, the preference for the film look in glossy national advertising campaigns prevailing. 그 look에 밑줄 쳐보세요. look이 동사라면 이게 뭐 맞을 것 같은데. look이 동사가 아니에요. 왜 동사가 아닌 줄 알아? 주어가 누구야? The preference지. 그게 단수야, 복수야? 그럼 동사였으면 looks라 썼겠죠. 맞아요? 동사가 아니야. The film look이야, 그냥. 합성어. 그럼 동사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만들자. prevails. 지금 prevails로 끝나면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목적어가 없죠? 그럼 얘는 무슨 동사게? 자동사입니다. 이게 똑똑히 공부하는 거야. 자동사. 똑똑히? 똑똑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자동사. 널리 퍼지다, 만연하다 이런 뜻이에요. prevails. 질문 없어? 97. 이거는 해석 안 하면 몰라. 그냥 난 임의적으로 that이라고 할게. 이 that은 앞문장을 말하는 거야. 그냥 this여도 돼. that is why라고 하거나 that is because. 이 둘을 쓸 수 있긴 한데 해석을 안 하면 뭔지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because 뜻이 뭐죠? 뭐뭐. 그러니까 뒤에는 원인이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앞문장이 결과거든. 얘는 이게 결과고 앞문장이 원인이에요. 그래서 A번 같은 경우는 해석을 안 하면 알 수가 없어 우리가. 그러니까 해석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래? 나 좀 물어보자. B번 보자. B번. 오케이. There, 야, 앞쪽에 there are dozens more의 현관편 쳐봐. 이건 그냥 that 골라야 돼. 선생님, 왜요? 내게 잘 들어. what과 that을 구별할 때 이거 했다. 앞에 명사 있으면 뭐 쓸래? that이야. 뒤에 완전하고 불완전하고, 그쵸? 앞에 명사가 없어, 이제. 근데 뒤에가 완전해. 그럼 뭘 써야 돼? that. 불완전하면. 근데 이걸 세 번째 경우를 얘기했었잖아. 이렇게 쓰면 완전해, 불완전해? 이렇게 써도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한 거죠. 여기 명사는 없지만 뒤에가 갑자기 불완전한 절이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원래 명사 없고 불완전한 what을 쓰기로 돼 있거든? 근데 여긴 무조건 that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what은 품사가 뭐라 그랬어? 여기서 이미 성분이 다 끝났죠. 근데 what을 써버리면 완전한 문장에다 명사를 집어넣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 그리고 얘가 꾸미고 있는 게 이놈이거든.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what을 쓰니 못 쓰니. 그 세 번의 경우를 얘기했다. 앞에 there are dozens more. 이게 완전한 거지. 완전한 거잖아. 자동사잖아. there은 명사가 아니잖아. there로 시작하면 다 완전이야. there are dozens more이 이미 완전한 문장이라고. 거기다 what을 쓸 수 없단 말이야. 내 말 이해해? 그 더 정확하게 말해줄까? dozens more. dozens 다음에 명사가 빠져있어요. 그 앞에 명사 있으면 what을 써? 못 써? 못 써. 못 써. 명사 뭐예요? 앞에 있는 거니까 생략해놨겠지?
groups. 한 줄 위에 보면 those little groups 보여? 보여? dozens groups가 빠져 있어요. 영어는 반복을 좋아해, 싫어해? 반복을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요. 그래서 뺀 거야. 은채야, 지금 몇 시인데 알람을 맞춰? 너 이때 일어나니? 4시 반인데. 수능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수능 보고 나고, 그날 집에 가면 채점하잖아. 그때 눈물 좀, 뜨거운 눈물 좀 흘리고, 문 좀 잠가 놓은 다음에. 아, 수능을 잘 봤으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못 봤으면 문을 일단 잠가야 돼. 책상을 쳐. 엄마가, 왜 그래? 소연아! 그 다음 며칠 동안 방에 박혀 있어. 게임하면 되잖아. 그럼 괜찮아, 이제. 한 이틀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행복이 찾아옵니다. 왜냐면 기말고사 보러 가야 되거든, 학교를. 뭐, 그럼 뭐, 대충대충 보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학교도 이제 오지 말라 그래. 그러면 이제 뭐, 그냥 뭐 밤새 놀다가, 아침 8시, 9시에 자면, 뭐 지금쯤 일어나는 거지. 아니면 끝까지 버텨서 아침 10시에 자고, 저녁 10시에 일어나서 밥 좀 먹고, 다시 게임하고, 뭐 이런 거지. 제가 고3 때 수능 보고 집에만 갇혀 있었어. 왜냐면 점을 뺐거든. 점 빼면, 점 빼봤다 선. 아무도 없네? 점 빼면 물 닦거나 자외선 받으면 안 돼요. 그럼 흉터가 남아. 그래서 나한테 씻지 말라는 거야, 얼굴을, 세수를. 아, 하나, 두 개 뺐으면 이렇게 그 연고랑 이거 붙인 다음에 하면 돼요. 하나, 두 개 뺀 게 아니야, 나는. 얼굴에 점이 엄청 많았어. 초등 때 애들이 점쟁이라고 놀렸어. 나쁜 자식들. 그래서 한 달을 세수 안 하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살았어. 한 달 동안 세수 안 하고 어떤 일이 발생되는 거야. 머리에서 기름이 점점 내려옵니다. 머리를 못 감으면 어떤 일이 생각, 상상에 맡기겠어. 그러고 사는 거지 뭐. 대부분 이제 요즘은 남자도 여자도 그 시기에 튜닝 많이 하죠. 튜닝 한단 말이야. 눈도 한번 찝어주고 좀 앞으로 터주고 옆으로 터주고, 남자들은 코에다가 한번 넣어주고 이렇게. 그 외국인과 우리나라 사람, 동양인과의 두 상의 가장 큰 차이가, 외국 애들은 코부터, 아, 이마부터 코까지 여기 튀어나와 있거든. 그래서 모자도 잘 어울리고, 빡빡머리도 잘 어울리고, 안경 껴도 잘 어울려요. 안경이 이렇게 위로 서 있어서. 우리는 보통 동양인 이렇게 돼 있거든, 안경이. 박사님처럼 이렇게 내려오잖아, 점점. 여기, 남자들은 여기 세워주는 게 아주 좋아. 수술이 무서우면 필러 정도 싸주면 돼. 주변에 아는 이모나 이런 분들이 그 피부과 간호사라면 필러만 사오면 그분이 싸줄 수 있어요. 불법이지만. 훨씬 싸잖아. 그 나도 미용을 아주 관심이 많은데 보톡스를 맞아본 적 있거든, 턱 때문에. 근데 보톡스 맞으러 가잖아? 사람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엄청. 그나 여자들 리스펙하게 됐는데 보톡스 맞아봤다 손. 아무도 없죠? 엄청 아파. 엄청 아파. 여자들은 한 통을 맞는데 남자는 보통 두 통 맞거든? 근육이 많아서. 그럼 주사기를 가져와서 넣은 다음에 여기 턱 안에다가 이렇게 깊숙이 넣어요, 가면은. 그 다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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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끔을 계속해. 그러니까 한 방에 다 쏘는 게 아니고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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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쏘는 거거든요? 근육 전반부에다가. 바늘로 네 여기 얼굴에 계속 쑤신다고 생각해봐. 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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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끔. 근데 개 짜증나. 어쩌라는 거야? 따끔하다는 거 내가 몰라? 이쪽으로 버텼어. 이쪽으로 돌아와. 따끔, 이씨! 아파! 아, 너무 아파. 니네 치과 가면 그 마취주사 잇몸에 놓는 그 기분 알아요? 그걸 여러 번 하는 거야. 남자들은 정관수술 할 때 그 마취주사 있잖아, 잇몸에 쏘는 거. 그거를 니네 거기다 쏘는 거래. 옛날 뉴스 봤는데 고3 엄마가 고3 아들을 그 비뇨기과에 데려왔어, 정관수술 시켜달라고. 엄마 약간 간 거 아니야? 저 세상 텐션이야. 엄마 저 세상 텐션이잖아. 아들을 데려와가지고 정관수술 시킨다고.
그 의사가 왜 얘가 정권수술을 하냐 했더니 아 이거 고3이라 공부에 집중해야 돼서 일단 여기를 묶어야 되는데 미친! 저 위에 계세요! 더 충격을 본줄 알아? 아들이 했대 그래서 수능 끝나고 풀어준다고 했대 엄마가 야이씨! 이런 젠장할 것 같아 남자들은 고통하잖아 축구하다 보면 갑자기 맞을 때 있잖아요 우리 다 쓰러진단 말이야 나 우리 엄마가 나 그러고 시킨다고 하면 나는 진짜 엄마가 지랄했다 도망갈 거야 의사고 지랄이고 내가 유리하게 어렸을 때 후회되는 게 그건데 엄마가 나한테 병원 가자고 했는데 내가 안 갔어 왜냐면 그 키 성장 호르몬 알아요? 성장 호르몬 주사를 나한테 맞자고 가자는 거야 내가 울고 보고 뗐어요 안 갔어 타임머신 있다면 돌아가서 어린 제이 누가 패야 돼 가야 된다 꿈꾸면 떨어지는 꿈 그 느낌 알죠? 그게 약간 그 몸이 성장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잖아. 근데 꿈이 꿈인지 모르잖아요. 아무리 이상해도 꿈인지 모르잖아, 처음엔. 내가 어디 가다가 되게 높은 데서 물로 떨어진 거야. 근데 떨어질 때 옆에 난간 잡았어. 와! 씨! 안 돼! 눈을 탁! 아, 씨! 그리고 제일 어이없는 꿈이 초등학교 그 급식실 앞에서 너 그거 진짜 아직도 어이가 없는데 초등학교에서 계단 이렇게 이렇게 교차 계단 알죠? 이렇게 올라가는 급식실로 내려가는 계단인데 내가 옷을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 근데 점심시간이야 따라랑 애들 다 나와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제 그냥 부서에 가서 이러고 서 있었어 난지 모르게 남자는 나중에 다 공감할 겁니다 모두 다 공감할 것이다 군대를 갔다 오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잖아 무조건 군대 간 꿈을 꿔요 나도 한 다섯 번 갔어 그리고 군대 간 꿈을 꾸잖아 그럼 내가 그걸 알아 나 군대 끝났는데 왜 군인이지? 그래서 행정실 찾아가서 나 군대 끝났다 한번 갔다 온 사람이다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배가 탁탁탁탁 치더라고 아 정세용씨 아 한 번에 하셨군요 아 근데 이게 이미 이렇게 오셔가지고 되돌릴 수가 없다 그래 너무 안타까우니까 원래 2년인데 1년만 있다 가라고 눈을 탁 가장 싫어 가장 싫어 군대 가는 게 굿이 그 다음에 A번을 해석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A번 But it is not why because they have great suctions. 잠깐 미안합니다. 해석 안 하기로 했죠? 넘어갈 거예요. B번 대시 말도 안 나와. 답은 대시라고 했어요. 대 얘도 불완전하죠? 야 그리고 what이 답이었으면 뒤에 동사를 are를 썼겠어? is를 썼겠어? is를 썼겠지. what은 the thing 대시잖아. C번, 소일칭. 제일 앞에 있는 명사랑 맞출 거야. 시작은 and, on이에요. 그쵸? 이건 명사 아니야. 명사가 아니네. 말씀 봐. 영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잖아. 그쵸? 그럼 이 동사에서는 얘랑 맞춰야 되잖아. 근데 얘가 명사가 아니네. 그럼 이거 주어야 아니야? 그럼 주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않나? 이거 도치라고 하잖아, 그치? 확인해 볼게. 파란 대로 해봐. on each를 괄호로 묶어봐. on each. of those dozens를 괄호로 묶어봐. of groups를 묶어봐. 다 묶이지. 앞에 명사가 없죠. 맞아?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를 묶은 거잖아, 지금. 그럼 뒤에 있는 hundreds의 현관편. 그럼 is야, are야? 어죠 야, 됐고, 아로 답이 나오니? 답이 나오니? 답이 나온다. 올라! 답 3번. 이렇게 하면 A를 해석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근데 해석해보면 because가 맞습니다. 됐죠. 98번이에요. 답은 3번입니다. 뭐부터 찾아요? 진짜 동사. 한 줄 위에다 most common activity among people observed의 밑줄. observed의 밑줄 쳐야 돼.
업체 부대가 동사라면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잖아. 그럼 뒤에 뭐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어, 없어? 그럼 얘는 동사가 아닌 거야. 선생님, 업절부드가 왜 능동이에요? 과거 동사잖아. 러브드잖아, 러브드. 그쵸? 근데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럼 얘는 동사야, 아니야? 동사가 아니라고. 그럼 observed by white를 묶어봐. 그럼 turning out to be watching other people. 동사가 없다. The most common activity가 주어인데요. 그 놈의 동사가 없어요. 그쵸? 만들어야 된다. turned, turned. 질문해. 없으면 넘어갔어. 99. 답 5번. 외우라 했죠? then I 할 때 then의 형용사편차. 5번 뭘 묻는 거야? 5번 뭘 묻는 거야? 대동사. 앞쪽에 동사 누구야? learn 되니까 일반 동사로 받아야 돼. 그럼 do로 받을래? did로 받을래? did. 쌤, 아까는 도치되어 있는데, 나 좀 봐. then 다음에, as 다음에는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그리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작가 마음이야. 작가 마음. 이거 뭐야? 나만 들리는 거야, 혹시? 나 돌았나?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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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소리 들리죠? 지졌어? 뭐야 이거? 뭐지? 그 답은 did. 질문. 99. 질문. 100. 100번. 답 3번이야. 소일치. 방금 했다. 그게 have, food, become 이렇게 써있죠. 그쵸? 그 뭔가 이상하죠? have, become이라 써야 되는데. 시작은 only in 보여? 보여? 그거 명사야, 아니야? 하라는 대로 해봐. only부터 괄호로 묶어볼까? only in the last few decades 괄호로 묶어. 전체 다 명사죠. only는 부사고. 그 다음에 in the primarily industrialized developed economies도 묶어야지. 맞죠? 앞쪽에 주어가 있어, 없어? 그럼 도치되어 있다. 도치는 무슨 문처럼 써? 그렇죠. 그럼 누가 주어예요? 얘기 좀 해봐. food가 주어야. 그럼 have라고 써야 돼? has라고 써야 돼? has. 원래는 has become이었던 거죠. 질문 101번. 답 4번이야. 오차죠? 그렇지. 한 줄 위에 skate parts provide. provide 형광펜. 동사 있다 없다? 있어요. keep은 못 써요. 그럼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keeping 쓰고 싶다. 그치? 근데 답은 to keep입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알아요? 해석해야지만 알아요. 그건. keeping 하면 뭐뭐 하는이죠. 하는. to keep 하면 하기 위해서도 될 수 있잖아. 스케이트 공원은 제공합니다. 안전한 환경을요. 어떤 차가 너의 그 보드의 기술을 향상되는 걸 막지도 않으면서. 됐어? 막지 않기 위해서구나. to keep. 아, 향상시키기 위해서구나. 미안합니다. to keep your board skill improved. 너의 보드 기술을 향상시키게 하기 위해서 차 없는 환경을 제공한대. 또 질문해봐. 102번입니다. A번. 앞에 엔드에 세모 쳐봐. 뭘 묻는 거니? 자, 한 줄 위에 보면 are도 있고 connected도 있죠. 그 둘 중에 하나랑 병렬이니까 뭘 해봐야 알아? 근데 얘는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뒤에 to와 told 뒤에 to where 보여? 거기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는 수동태란 얘기거든. 그래서 원래는 are told를 써야 되는데 are는 뭐 해버린 거야?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told입니다. to는 견인하다는 뜻이에요. B번. 이런 건 이제 안 물어봐요. 바로 앞에 enjoy의 현관편. 이거 안 물어봅니다. 이런 거. enjoy 다음에 뭘 쓰니? 이건 안 물어봐. 이건 2012년이잖아. 그리고 몇 학년한테 물어본 거야, 이건? 고1. 그러니까 중등과정을 물어본 거라. 몇 월에 물어본 거야, 몇 월? 3월은 중등과정이 시험범위거든. 지금 안 물어봐요. C번. during과 while이라는 건, during은 전치사, while은 접속사죠.
뒤에 there stay가 명사니 주어 동사니? 명사죠, 명사. 그게 주어 동사가 되려면 there이라고 써야 돼? day라고 써야 돼? 명사야. 그래서 답은 during. 답은 4번입니다. 103번이요? 답은 4번이에요. 한 줄 위에 보면 allowed 보여요? 계란 병렬이면 맞아. 근데 allowed Greg to have 보여? 계란 병렬이면 틀려. 그건 뭘 해봐야 알아? 해석해야 돼. Gradually, 점점. These simple reminder notes. 이렇게 간단한 상기를 시켜주는 노트가 허용했거든? Greg한테 다른 관점을 갖도록 그리고 깨닫도록 허용해줬어요. 그 답은 to have란 병렬인 to realize를 쓰거나 to는 뭐 해도 돼? 생략해도 되니까 그냥 realize 써도 됩니다. 나머지 질문. 그 2번 같은 것도 안 물어봐요, 이제는. decide 다음에 to 동사 쓰는 건 안 물어봐. 104번. 답 4번이야. 왜 4번이냐? 한 줄 위에 보면 one have moved to the mountains 보여? 그 다음 end 보여? end 앞에 잘라봐. 그럼 the other half가 다시 주어가 되죠? 그 놈의 동사가 없다. 만들어줘야지. stayed가 돼야겠죠. stayed. 아닌가? 현재가 돼야 되나? The other half stay near the beach. 현재가 돼야 되나요? As a result, the Napka flower was separated into two halves. One half moved to the mountains and the other half the visitors get it. Stayed. Stayed. Moved랑 맞추자. 됐어? 나머지 질문. 3번? 앞에 엔드의 세모. 병렬인가 봐. 한 줄 위에 the parents found. found의 밑줄. The couple together on the beach one day. 투 동사 한 번도 없는데, 그쵸? 이거 틀렸나 봐. And 다음에 to prevent them from being together, one of the family moved to. 아, 알았어. 앞쪽에 the parents found가 진짜 주어 동사야. 그쵸? 맞아요? 그 다음에 end 다음에 one of the families moved 보이니? end 다음에 end 바로 아래 보면 거기에 주어 동사가 있다. 이렇게 병렬한 거야. 그때 요 안에다가 to 동사를 넣어놓은 거야. 이게 가능하냐 물어본 거거든. 맞아요? 그럼 동사의 수를 찾는 거야. 동사 여기 있는 거지. 동사 여기 있는 거야. end 뒤에 one of the families moved. moved 여기 있는 거야. 그럼 동사는 두 번 써? 못 써? end 다음에 동사를 몇 번밖에 못 써? 한 번밖에 못 써. 그게 여기 있다고, moved가. 그럼 얘는 뭘 묻는 거지, 이제? 능수. 능수. 뒤에 them이라고 목적어 있으니까 to prevent가 맞아요. 됐어? 이건 병렬을 가장한 동사의 수 찾는 문제네. 아주 좋은 문제네요, 3번. 105. 이건 이제 우리한테 껌이에요, 이런 건. 답 3번이야. 왜 3번이니? which 뒤에 완전 불완전? 불완전해야 되는데 such commitment가 주어 will ultimately make가 동사 the enterprises가 목적어죠. 그쵸? 다만 끝날 때 뭘로 끝나는지 확인해야 돼. 전치사로 끝나? 안 끝나죠. valuable로 끝나잖아. 완전 안 해. 대수로 바꿔야 돼. 앞에 또 perception이니까 동격대. 나머지 질문 없어? 106번. 껌이라고 이런 건! 3번. which day 완전 불완전? 불완전. 근데 we ourselves might be pressure. 수동태는? 완전 불완전. 완전. 그래서 얘를 앞에 상황, in situations니까 in which 아니면 where로 바꾸면 됩니다. 나머지 질문. 107. 아까 말했죠? 좀 빨리 나간다 했어. 못 들은 게 있거나 헷갈려서 다시 물어봐. 답 2번이야. 형부. 왜 형부냐면 아까 5형식 make, find, consider 3대장 keep, leave, render까지 외우자 했죠? 나 좀 봐. make가 목적어를 쓰고 목적격 보어를 쓰면 목적어의 품사 뭐 나와? 명사. 여기 뭐 나오니? 명사나 형용사가 나올 수 있죠. 그쵸? 이걸 수동태로 바꿔볼게.
그럼 목적 앞으로 튀어나와. 얘는 be made가 돼. 그래도 얘는 남아있잖아. 맞아? 명사랑 형용사는 남아있고, 명사는 앞에 가있단 말이야. miserable인 부사인데 앞에 were made 보여? 2번에 were made 현관편청. 그냥 그게 수동태고 자시고 원래 동사 make죠? 그럼 오형식 동사야 아니야? 형용사 쓰자고. 맞아? 그래서 miserable. 단영 이해했어? 질문 3번. 이게 be done을 물어보니까 아마 should be done이 아닐까? 한 줄 위에 보면 the state capital again and again to ask that. that 보여요? that? that의 형관편청. 이거 까먹지 말아야 했다. 뭘 까먹지 말라 했냐면 요구, 주장, 제안, 명령의 동사 따위가 아니고 그딴 거 말고. 야! 공부를 세부적으로 하면 할 게 너무 많아요. 큰 틀을 먼저 알아야 돼. 큰 틀을. 대절 안에 이렇게 쓸 때 should 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죠. 그때 이거 다 생략해요. 다 생략해도 돼. 안 해도 돼. 해도 돼. 됐어? 그러니까 지금 ask가 요구하다니까 대절 안에 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어서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고 ask 따위 없어도 돼. 대절 안에 해야 한다 해석이 되면 should는 언제든지 생략해도 돼요. 맞니? 근데 이걸 알려면 뭘 해봐야지만 알아. 이거는 해석 안 하면 절대 몰라. 해석을 해볼게요. City officials, 시청 공무원들은 주의 수도로 갔대요. 계속 to ask, 요청을 하기 위해 that something be done about quieting the highway noise. 뭔가 행해져야 한다고 조용히 하는 것에 관해 고속도로 소음을. 그러니까 should가 빠진 게 맞지? 그래서 be가 맞습니다. 또 질문 108. A번 뭘 묻는 거야? 난 모르겠고 제일 앞에 명사랑 맞출 거야. 그게 누구니? The observation. 단수야 복수야? 그럼 is. B번 단골손님 바로 앞에 is의 현관펜. 명사는 있다 없다? 없네요. 뒤에 in the past는 괄호를 묶어. Making uniformly flat glass가 동명사 주어가 되겠죠? 동사는 was고요. 비동사 뒤에 almost는 부사니까 almost는 묶어버리면 impossible이라는 형용사가 있지. 맞아? 그럼 얘는 I am happy와 같은 거잖아. 그쵸? 이게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 정확히 말하면 making이 주어, was가 동사, impossible이 보어입니다. C번 앞에 when에다 형관편청. 분사구문 할 때 기억해봐. 노란색이 진짜 문장이야. 빨간색을 부사 절이라 한다, 명칭상. 명칭 하나도 안 중요해. 요 안에 주어가 언제에만 생략해? 같을 때. 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했지. 콤마 찍고 여기다 뭐 붙여? 얘 어떻게 되니, 이거, 빙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C번이 물어본 건 그냥 능수동일 뿐. 능수동이야. 앞에 when이라는 접속사가 명확히 있으니까, 그쵸? 바로 뒤에 in의 현관편. 목적어 있어, 없어? 없으면 ing 할래, pp 할래? pp, installed. 어제 한 명이 수업 시간에 졸던데? 졸면. 내가 몇 번 말해서 깨우겠지만.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짐을 싸서 가시면 됩니다. 화 하나도 안 내요. 피곤하면 집에 가서 누워 자면 되잖아. 일어나서 가면 돼. 주는 사람은 내가 말할 테니까 한 번 정도 경고하고 두 번째 내보내겠어. 집에 가면 돼. 아, 괜찮아. 어때? 그 다음 시간에 오면 되나요? 아니? No?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그렇게 해서 집에 가라고 하잖아? 집에 가다 잠이 깹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오면 되나요? 아니? I'm so sorry. 졸지 마. 시간이 아깝다고, 이씨. 현수야, 그래, 안 그래? 뭐? 백. 백구. 하얀 마음 백구. 얘 하얀 마음 백구가 뭔지 알아? 됐어. 얘 되게 촌스럽구나. 얘 HOT가 뭔지는 아니? GOD가 뭔지는 알아요? 오, 되게 세련됐는데. GOD도 알고. 장난 아니네. 룰라 이런 거 알아요?
어? 룰로 어떻게 하지? 천사를 찾아 샤바샤바 알아요? 이상민 때문에 하는구나. 옛날 우리나라의 아이돌 그룹 중에 최초의 아이돌 그룹이 그룹명이 아이돌이야. 남자 둘이 있었어. 14살, 15살이었나? 16, 17살. 미국에서 온 두 명 있었어. 걔네 노래가 바우와우라는 게 있어요. 바우와우. 바우와우는 개소리죠. 개소리야. 노래가 바우와우와우 월! 월! 이런 인기 엄청 많았는데.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하면 다 알 거야. 세련된 사람만 아는 거야. 알려준 거야. 다른 애들 모른다고. 저 밖에 있는 뭘 알아. 109번. 하영쌤도 아마 모를 거예요. 언타이틀이라고 알아? 언타이틀 몰라요? 아 이런. 집에 가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아빠 언타이틀이라고 알아? 오 날개 알아? 날개 물어보세요. 다 압니다. 언타이틀 노래 중에 책임져가 있어. 그렇지 않아 내 인생 책임져 이게 있다고. 엄마한테 한번 불러줘. 엄마 깜짝 놀랄 거야. 엄마가 밥 먹어 하면 그렇지 않아 내 인생 책임져. 깜짝깜짝 놀랄 거야 엄마가. 그 언타이틀의 한 명이 유건영이에요. 유건영. 유건영은 누군지 아니? 모르는구나. 싸이 노래 작곡하는 사람 유건영이에요. 갱남스타일 같이 한 사람. Whatever. 됐고 A번에 동사 찾는 겁니다. 한 줄 위에 오른쪽 끝에 In addition to it is being a beneficial cardiovascular exercise, double dutch also improves. 자, double dutch also improves 형광펜. 거기 주어 동사 거기 있죠? 동사 쓴다 못 쓴다? 빙. 1번 우리 한 거다 이거. 앞에 4의 형광펜. 전치사 다음에는 목적어를 쓰면 되거든. 그러니까 명사 써도 되고 동명사 써도 되잖아. 맞지? 이 둘의 구별 어떻게 하나? 영어는 명사 다음에 명사를 써요 못 써요? 그러니까 명사가 있으면 이건 안 되고 얘는 명사를 쓸 수 있어. 왜냐면 이건 목적을 가질 수 있잖아. 맞아 명주야? 명주야?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스터디 잉글리시라 하잖아. 맞죠? 맞아요? 그걸로 구별해. 뒤에 야 이렇게 나 요즘에 이렇게 코가 아프냐? Cooperative skills 형광펜. Cooperative skills 형광펜. Cooperative는 collaborative죠. 콜라보죠. 콜라보. 목적어가 있으니 뭘 쓸 거야? Developing. C번. 아 단골손님. 이거 그것도 아니지 뭐. 뒤에 groups of kids가 주어고요. Are doing이 동사고요. High energy dancing routines가 목적어입니다. 끝날 때도 amazing으로 끝나니까 전치사로 끝나지도 않네. 완전해 불완전해? 그럼 뭐 할 거야? 아 좋아. 110번입니다. 답은 4번이에요. 수일치입니다. 누가 주어야? One. 그럼 어라 해야 돼? Is라 해야 돼? 다 들리는 거지? 가끔씩 너가 이상한 거 들리면 옆에 사람 확인해야 돼. 너만 들릴 수도 있단 말이야. 주세요. 어깨 위에 코 뭐야? 110번. 110번. 나머지 질문. 응? 1번. 1번 하겠습니다. 동사부터 찾을 건데요. It is something we are so well. 이렇게 됐죠? 그러면 we are. 이 are가 동사인 거지. 왜냐면 it is something 다음에 뭐 that 정도가 빠져 있겠죠. 목적 격관대 that. 그래서 we are so well practiced. are practiced야. 그럼 이게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야.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럼 나 좀 봐봐. 앞에 something이라는 목적어가 있고요. 명사인 거죠. 목적격 관대가 있고 we are practiced 이렇게 쓰면 이거 목적격 관대인데 뒤에가 완전하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근데 뭘로 끝나냐면 이렇게 끝나거든. 그쵸? 여기는 we are so well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something we are so well이구나. 이 so well은 어차피 부사니까 어차피 묶일 수 있는 거잖아요. 얘는 so that 때문에 나온 거고요. 이 형태만 보면
얘를 꾸며야 되는 거거든. 이게 생략돼서. 그래서 이렇게 돼도 맞아요. 왜냐면 at이 있어서 여기 목적어 없는 거거든. 그 at이 있으니까 여기 목적어도 없는 거라 ing로 쓰면 틀려. 은채 이해해? practicing으로 쓰면 틀려. 여기 at이니까 목적어도 없잖아. 됐어? 또 질문? 아주 좋은 질문이었네. 앞으로 가볼까? 26번 할 차례죠, 우리? 수업용? 이거 하고 시켜줄게. 1번. 진짜 동사인지 확인해. 그러면, it very often becomes니까 진짜 동사 맞아요. 그쵸? 동사가 맞는 그 순간 소일치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능수동을 하는 건데 얘는 100% 능동으로 쓰는 동사죠. 왜냐하면 become은 2형식 자동사야. 그러니까 소일치만 하면 돼요. It very often becomes니까 it이 좋아하죠? 괜찮네요. 소일치 문제네요. 소일치 문제. 2번입니다. being given. 근데 앞쪽에 이미 are가 있기 때문에 being given 앞에 are가 있잖아요. 그쵸? 100% 동사가 맞아요. 능수만 보면 되는데 잠깐 나 좀 봐. being가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진행형이에요. bpp는 되다, 지다, 받다라는 수동태지. 이게 결합되면 진행형 수동태라는 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고 있는 중인 거야. 근데 아무것도 안 중요해. 이거는 그냥 능수만 보면 돼. 2번 능수. 다만 우리한테 문제는 기부가 몇 형식 동사지? 4형식이기 때문에. 근데 3형식으로 써도 되잖아. 무엇을 줬다, 누구에게,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그쵸? 어쩌나 4형식으로 쓰면 누구에게 무엇을 줬다, 이렇게 써도 되잖아.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누구는 받았거든 무엇을, 이렇게 되잖아. 맞죠? 목적어가 하나만 남아있으면 능동이 될 수도 있고 수동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센스가 있으면, 하나가 있으면 뒤에 투가 있지 않을까? 근데 애매모호하니까요. 해석하지 뭐. 해석. 해석해야 되는 건 언제 보자 했죠? 나중에 볼게요. 3번. that 앞에 a problem 있어. 형광펜 쳐봐. 그럼 대신 볼 거야, 안 볼 거야? 일단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일단. 왜냐하면 명사 다음에 that 뒤에 불완전하면 관될 거고 완전하면 동격 아니야? 넘어가. 4번 either. either는 언제 쓰냐면 앞에 부정의 말을 했을 때 나도 라고 동의할 때 그때 to가 아닌 either를 써요. 앞에가 긍정이면 to를 쓰는 거야. I love you 하면 me too. I don't love you 하면 me neither 혹은 me either 이렇게 써요. 한 줄 위에 보면 cannot see it. 한 줄 위에 if your colleague and cannot see it. cannot see it 뭐야? cannot? 형광펜 쳐. 그것 때문에 4번 100% 맞아. 4번은 맞아. 5번 뭐 찾아? this is all. 앞에 is 형광펜. 뭐 이런 쉬운 게 나왔지? 동사 쓴다 못 쓴다? 못 써. ing 할래? pp 할래? 바로 뒤에 simple solutions라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finding 하는 게 좋죠. 얘는 위드의 목적어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되면 해석 안 해도 2번은 네가 준 거야, 받은 거야? 받은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를. 맞니? 못 적은 게 있으면 좀 맞아 적고 쉬십시오.